스바천일기도 천일본문제 82회차 서기를 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유해의 진원, 운심공양의 진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법요집 442페이지 예참 또 보공양 진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예참이라 하는 것은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참회를 하면서 예배를 올리는 것인데요. 자, 예참 들어가겠습니다. 지심정 내 공양 동방만월세계 시비사항원 약사유리광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동방만월세계 시비사항원 이룩하신 약사유리광열의불님께 공양 올립니다. 재앙을 소멸하는 좌보초 일광변조 소재보살님께 공양 재앙을 쉬게 하는 우보초 월광변조 식재해 보살님께 공양 올립니다. 유원 약사 유리광불 강림 노량 수차 공양 원고홍 법계 제중생 자타하 일시 승불도 오직 원하옵나니 약사일의 부처님께서는 이 도량에 강림하여 공양들을 받으시고 온 법계의 중생들이 모두 함께 일시에 성불하기를 원하하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에서 그리는 것은 반드시 세상 사는 종이 위에 그려지게 된다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법칙이지요.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일을 겪든들 밝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주어진 삶의 만족함을 느끼기만 한다면요. 점점 더 만족스러운 삶을 이룰 수가 있고요. 알고 보면 우리는 우리 각자 자신의 마음이 부처인데 자신의 마음을 떠나서 사찰이나 불상에서만 부처를 찾기 때문에 평생 동안 부처를 찾기가 힘이 든다는 것이죠. 진실로 행복이나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마땅히 자신의 마음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꾸 매달리거나 빌기만 하니 부처나 행복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다음은 널리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많은 공양을 올리는 보공양 진원인데요.
오공향지는 옴마하나삼바바 바이라홈 반드시 오늘부터 금강 같은 지혜를 실천하여 깨달음을 이루게 했나이다. 보공향지는요, 초청된 약사려 부처님과 권속들의 공양이 널리 크게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고요. 오마하나 쌈바바 바라홈은요, 반드시 오늘의 훌륭하신 부처님 법문을 통해서 금강같이 견고한 지혜의 깨달음을 열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부분이지요. 가난에는요, 서러움이 붙어 다니고요. 재물에는 거만이 붙어 다니고, 노력에는 성공이 붙어 다니고, 살아암에는 행복이 붙어 다닌다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 공하고 여여해서 날마다 차차마다 다 행복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우리는요, 자기 대신 아파해 주거나 슬퍼해 줄 그런 사람도 없지만 또한 번뇌해 주거나 괴로워해 줄 사람도 없고요. 또한 우리 역시 누구의 아픔이나 괴로움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빌고 기도하고 또 부탁하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을 깨우쳐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인데 스스로 아름다운 자신과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천일기도 천일봉 제 82회차 서일봉입니다.